근데 이 뒷얘기는 왕자가 얘가 지금 웃는 걸 보고 이거 함정인가? 라고 해서 안 죽이고 거기에서 악녀가 왜 안 죽이는 거야? 하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재밌다. 오늘은 합작 보는 날. 오랜만에 웹소설 표지 합작해가지고 다들 벼렀나봐. 너무 잘해 다들. 이거 뭔가 되게 웹툰 표지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내용인진 모르지만 아 뒤에가 악신인가 본데? 이거 뭔가 여진공이 악신과 계약을 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아. 본인도 망가지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거야. 그런 느낌. 나띵니 한밤중에 난데없이 반역 가문에 몰려 가족들과 저택에 불타던 밤, 그들을 재물삼아 거대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증오로 울부짖던 중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한다. 아, 자기의 저택이 불타오르는 건데 그 불타오르는 것 자체가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이 된 거지.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요? 보담님, 미래를 볼 줄 아는 여주가 자신과 이어지면 안 되는 남주를 만나면서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일러스트 분위기 너무 좋다. 딱 이런 내용이 그려져. 이 캐릭터를 보는 순간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죠? 자, 핑크솔트님,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풀려난 실험체와 사실은 이용할 목적으로 실험체를 풀어준 사람. 아, 그래서 나를 망칠 나의 구원자. 처음에 자기를 구원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톤 너무 잘 그리시죠? 나도 킬러가 되면 당신 곁에 있어도 되나요? 타겟을 제거했을 뿐인데 덤이 딸려왔다. 납치당한 재벌 3세 엘리엇과 그를 구한 킬러 A의 피투성이 힐링 로맨스. 오, 이거 입 이렇게 하는 거 표정 너무 잘 살리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묶여있는 거를 구해준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반한 거구나. 목현님, 불법 노예 경매자 기사들이 쳐들어간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빛나는 금환을 가진 드래곤 수인. 기사는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 그를 길들이기로 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구원자인데 얘는 전쟁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나뭇잎 딱 봐도 여우네 여우. 나를 아주 홀리려고 작정했네. 머리카락 표현 너무 잘하셨다. 눈매도 눈매인데 손 이러고 잡고 있는 거 표현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좋네요. 박춘장님, 오 독특해. 이 표현하신 게 되게 섹시한 하다. 눈도 되게 영롱하고 근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표현. 뒤에 뭔가 두 팔이 묶여있을 것 같은 느낌 되게 잘 살리셨죠? 나를 항상 지켜주던 구원자가 어느 날 의문의 사고로 이중인격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 바뀐 나의 구원자 성격. 갑자기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나를 쳐다본다.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하고 매력있네요. 보보님, 아 얘가 성녀인데 얘 눈 보니까 악마인데? 성녀라는 걸 알고 뭔가 접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완전 이용해서 신을 골탕 먹 하려고 하는 거지. 뒤늦게 후회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조아님, 내가 진빛, 내가 가져왔어. 얘가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를 얘가 돈으로 산 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느낌. 근데 이 관계에 대한 표정이 되게 잘 살아있죠. 소설 속 악녀에 빙의한 주인공은 소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악녀로 죽어야만 한다. 아, 너무 재밌다. 소설 밖으로 나가려면 죽어야 돼, 스토리대로.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아 이제 끝났다 하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뒷얘기는 왕자가 얘가 지금 웃는 걸 보고 이거 함정인가? 라고 해서 안 죽이고 거기에서 악녀가 왜 안 죽이는 거야? 하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재밌다. 온상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마보다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받던 사람의 고한 악마 이야기. 표정이나 손 너무 잘했는데? 이거 손 자료를 보시고 한 건가? 자료를 봐도 힘든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잡으셨다. 에이미님, 교만한 인간이여 나를 사랑하여 그대의 죄 를 씻으리라. 루시퍼가 계속 꼬시는 거. 와, 이거 안겨있는 요 다리, 요게 살짝 뭔가 야릇하면서도 이 눈매의 표현도 되게 도발적이고 표현 잘하셨네요. 이니님, 와 이거 타이포까지 너무 잘하셨어. 나를 망가뜨릴 걸 알지만 벗어날 수 없어. 달콤한 나의 구원자이자 파괴자, 그에게서 도망쳐버렸다. 와, 이 손 크기 차이 봐, 얼굴 크기 차이 봐, 머리 디테일도 엄청 잘하셨네. 오, 남자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아픈 소년이 치유를 받고자 성당을 찾아가는데 악마에게 홀려버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오, 수녀가 악마였어. 대박. 오, 홀려버린 표현 너무 잘했다. 입도 되게 매력있고요. 그림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고 매력있는 것 같아. 남설님, 와 각도 미쳤다. 키스 제대로 배우셨네 이분. 악마가 천사를 유혹하는 꼬시는 구해줄까 하는 느낌이 되게 잘 드는 것 같아. 당장 천사는 살아야겠으니까 애틋한 느낌이 잘 살아있고 턱 라인이 미쳤네. 표정이 되게 묘하고 생명력 없는 거를 되게 생명
생명력 있게 잘 표현하셨다. 완성도가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거 손 크기 차이도 엄청 설레고 혈색 도는 거나 보라색으로 혈색 없는 거 표현하는 거랑 핏줄 같은 거 느낌 표현하는 거랑 너무 좋네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한쪽 날개를 잃고 추락해버린 대천사가 천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한쪽 날개를 준다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한쪽 날개가 검은색인가 봐. 악마가 준 날개라서. 와, 여기 빛으로 표현한 옷 느낌 너무 좋다. 타이포도 간결한데 세련됐어. 잘하셨고요. 와, 달신님. 오, 이쁘다. 죽음의 끝에서 뱀파이어에게 구원을 받은 소녀 이야기. 이게 뭔가 뱀파이어가 되는 의식인가? 눈 표현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딱 봐도 뱀파이어인데 이제 갓 뱀파이어가 돼서 당황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있죠? 얼굴 너무 이쁘다. 탐정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궤도와 아무것도 모른 채 글을 쫓는 탐정 이야기예요. 아, 얘를 좋아하는데 일에 미쳐있는 애라서 관심을 받으려고 도둑질을 하는 천재의 이야기인가? 너무 재밌다. 와, 사임님. 아무것도 몰라서 항상 멸시를 받고 폐위까지 당하기 직전인 여왕에게 누군가가 뒤에서 힌트를 주고 그걸로 잘 되면서 점점 이 사람한테 너무 의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내막이 뭐가 있을지 사임님이 정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너무 궁금한데? 오, 수아르님 너무 화사하고 이쁘다. 백해차 환생자. 아, 이게 구원을 해도 계속 환생하는 거예요? 최악인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세상을 구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이번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와, 효바님 이번 그림 너무 좋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세월을 산 뱀파이어 에들러는 보통 인간의 피에 질리게 되고 가장 맛있는 피를 가진 인간을 찾아 키우며 죽을 때까지 조금씩 피를 마시기로 한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톰이라는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 아, 톰이라는 아이를 입양하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애정이 생기는 건가? 느낌 있다. 비준님, 와, 이 표정 봐. 확 낚아챘을 때 헉 하는 그 찰나의 느낌을 너무 표현 잘했죠? 그리고 요거 보니까 미래에서 왔나? 타임슬립물. 이거 뭔가 내용이 되게 궁금하다. 사막달님, 한가를 몰살시킨 암살자의 좌충우돌 육아전쟁. 아, 한가를 몰살시켰어? 얘가 엄청난 능력 있는 기사구나. 알고 보니 아이가 아니고 아기로 변한 왕년님이었다는 사실. 재밌다. 최근 들어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수도의 성공한 사업가가 사실은 뱀파이어라는 설정입니다. 호스 쳤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장난 아니다. 하밀님도 느낌 너무 좋죠? 남주는 성녀의 능력으로 구원받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는 여주란 설정. 그림 스타일 너무 매력있다. RK님, 모종의 이유로 다른 저승사자에게서 배척받고 항상 혼자 다니는 저승상차 이연.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무당에게 조금씩 자신을 털어놓으며 안정을 찾아가는데 얘가 무당이고 얘가 저승사자인데 얼굴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너무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친구는 또 되게 능글능글한 그런 케미가 너무 좋다. 차홍님, 살기 위해 선택한 그, 하지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럼. 와, 나바님 대박이죠. 아, 이거 완성했으면 또 어떤 대작이 나왔을까? 또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와, 손 너무 잘 그렸다. 색감도 너무 이쁘고요. 화사한 느낌도 너무 좋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다른 권력자와 결혼을 하는 건가? 잘하셨고요. 호복꽃님,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자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잘못된 구원이라는 느낌이 엄청 들죠? 임윤님, 나를 망치거나 나를 살리는 건 결국 본인이라는 생각으로 도박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순간을 그려봤습니다. 노란색이랑 초록색 너무 잘 어울리죠? 코인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다. 블럭까지 줘가지고 도박에 미친 그런 표현 되게 잘 됐네. 요헬님, 이번 시간선에서 널 살려볼게. 타임루프하면 물속에 빠져야지. 물속에 빠져서 정신 차려보면 푸아 하면은 세상이 달라져 있는 딱 그 정서. 윤원님, 전직 마법소녀였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밥벌이가 힘들었어. 근데 그때 마왕이 마음을 해주고 얘가 그걸 무찌르면서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이턴님, 얼굴 이렇게 드는 표현 좋다. 요 각도 표현하기 힘든데 되게 잘하셨네. 이거 되게 재밌다. 얘는 살짝 저승사자 같은 애인가? 저승사자가 자기 일을 얘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떠넘기는 건가? 귀찮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도와주는 그런 관계? 좋고요. PV님, 여주가 망쳐버린 남주의 인생을 구원해보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열심히 남주를 도와보는 스토리. 색감도 너무
이쁘다. 뭔가 노을 지는 그 느낌을 너무 이쁘게 잘 표현하셨죠. 색감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너무 미쳤죠. 근데 이 와중에 살짝 이 여자는 지금 놀라고 있는데 남자는 살짝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따봉을 따봉을 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게요. 안녕 여러분. 나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쿡스님 방송.